안녕하세요, 불금입니다. 드디어 테스트 서버에 2.4 패치 내역이 도입되었는데요. 이번 패치는 디아블로2의 대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패치로 직업 밸런스, 용병의 변경, 루너드 추가, 호라드림함 조합법 추가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내용과 바뀐 내용을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과 함께 앞으로 플레이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방향성과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공통적으로 적용된 내용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모든 스킬의 쿨타임은 따로 돕니다. 예를 들면 얼음 보드를 쓰고 쿨타임 동안 운석낙하나 화염벽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스킬마다 쿨타임이 다 따로 돌아서 가능합니다. 네, 먼저 아마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꿰뚫기 스킬인데요. 이제 명중률 보정이 제거되고 팔라딘의 강타와랑 똑같이 대상에게 항상 적중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꿰뚫기는 일정 시간 동안 대상을 일정 비율로 감속시키는 일명 슬타 효과도 붙었기 때문에 횃불이나 보스 잡을 때 좀 좋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꿰뚫기 자체의 공속 프레임이 워낙 느리기 때문에 강타처럼 빠르게 횃불을 잡거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에 의의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난격의 공격 속도가 100% 증가했는데요. 진짜 이름 말 그대로 난격이 됐습니다. 찌르는 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빨라졌는데요. 이전에 난격을 쓰는 것과 지금 난격을 쓰는 것을 비교해서 보시면은 정말 눈에 띌 정도로 공격 속도가 빨라진 게 보이실 텐데 근데 아직 몹이 한 마리일 때 한 대만 치는 거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속사처럼 한 마리여도 여러 번 때리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또 기대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의 일격, 전류의 일격, 번개의 일격 모두 번개의 경로 시너지가 사라지고 나머지 시너지에 좀 퍼센트가 더해졌는데요. 전류의 일격만 확인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데미지는 상승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육성 중에 번개의 경로를 찍으면은 전류의 일격 데미지까지 올라가는 게 되게 좋았는데 이제 일반 자벨마 육성할 때 보스전이 조금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번개의 경로가 빠지면서 이제 시너지가 압축이 돼가지고 근접 라이트닝 자벨마나 근접 라이트닝 창아마 같은 경우에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정적으로 일반 자벨마를 뛰어넘는 그런 스펙이 나오긴 어렵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가치는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맹독투창은 스킬을 너무 적게 찍어서 그런 건지 피해량을 소폭 조정했다지만 저는 잘 모르겠고요. 역병투창 같은 경우에는 중독시간이 3초로 고정되고 그에 따라서 데미지도 약간 줄어들긴 했습니다. 이게 데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쿨타임이 4초에서 1초로 줄어든 게 굉장히 커요. 번개의 경로, 즉 퓨리와 빙결화살, 일명 프리징 에로를 합쳐서 퓨리징마라는 이제 퓨전마로 많이 육성을 했는데 이제 번개의 경로 퓨리랑 그 다음 역병투창인 예, 별명이 방구죠. 그래서 방구랑 같이 해가지고 독이랑 번개 이원소를 사용하는 자벨마 육성 성도 가능성은 생겼다고 봐서 정확한 데미지를 아직 확인해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사냥할 만한 데미지는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내면의 시야는 넘어가고요. 투사체 감속은 원래는 저는 잘 안 쓰는데 뭐 하드코어에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게 바뀐 게 피해 감소도 높게 붙고 그 다음에 찍을 때마다 피해 감소가 늘어나고 감속도 증가된 게 체감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어쌔신이 그림자 망토를 평소에 쓰듯이 화라마가 수사체 감속을 쓰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발키리 같은 경우에는 쿨타임이 6초에서 0.6초로 감소해서 빠르게 소환이 가능해서 육성 중에 보스전 할 때 몸빵 세우는 게 훨씬 더 편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흘리기랑 회피 모션이 드디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활인데요. 물리 화라마 관점에서 보면 일단 유도 화살 데미지 가 상승했기에 PK에서 더욱 강력한 화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냥용 스킬인 속사의 공격력 감소 효과가 사라져서 데미지가 상승했고요. 명중률도 높아져서 훨씬 강력한 사냥이 가능합니다. 원소마 관점에서는 기존 원소마의 가장 주력 스킬이었던 빙결화살의 마나 소모량이 줄어들었는데 써보니까 실제로 체감은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또 편해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마법화살의 마법 피해로 전환되는 물리 피해량이 증가됐고요. 불꽃 화살 같은 경우에는 마나 소모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데 초반에 맨땅 화라마 육성할 때 훨씬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폭발화살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요. 거의 빙결화살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빙결화살에 맞먹을 만큼 폭발화살의 데미지가 늘어나서 화염 데미지와 냉기 데미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원소마도 맨땅으로도 충분히 육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점화화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아쉬운데요. 평균 초당 화염 피해 증가량이 좀 높게 잡혀
있어서 데미지가 많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데미지 증가량이 별로 없더라고요. 실제 데미지 증가량은 별로 없어서 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쿨타임이 줄어든 것도 아니라서 점화살은 네, 계속해서 잘 쓰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캐릭터는 어쌔신입니다. 어쌔신의 무술 쪽을 보면 전체적인 충전 스킬들의 명중률이 올라갔고요. 용의 발톱, 용의 손톱, 용의 꼬리, 용의 비상, 즉 피니쉬 무브로 충전이 있을 때 이 피니쉬 무브를 사용하면은 반드시 적중된다는 건데요. 게다가 충전도 하나씩만 소모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틱을 3번 치면은 충전이 3개가 다 터집니다. 용의 손톱을 쓰면은 차지가 2개가 따닥 바로 터지고요. 차지를 빠르게 쌓고 빠르게 터뜨리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피닉싱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플레이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의 손톱과 용의 꼬리의 데미지가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둘 다 데미지가 많이 올라갔어요. 용의 비상 같은 경우에는 쿨타임이 제거돼서 이전보다 더욱더 편하게 순간이동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 단련 쪽에서는 프리기의 숨겨진 옵션이었던 물리피의 저항 감소가 표시가 되고요. 맹독의 강화 효과 지속 증가량이 4초에서 12초로 증가하고 그림자 전사와 달인의 쿨타임도 0.6초로 감소합니다. 따라서 발키리와 동일하게 보스를 잡을 때 몸빵용으로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저쪽에서는 번개더 시너지에서 죽은 파수기가 빠지며 시너지 압축이 되었고 크랩신 육성 중에 데미지 상승폭은 더 커져서 육성은 아마 더 편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극트랩신 같은 경우에는 육성 중에 화염장렬 때문에 스킬 포인트가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이게 제가 킥트랩신으로 육성하는 이유 중 하나였는데 이번에 시너지 압축으로 인해서 화염장렬을 찍기가 더욱 편해졌기에 화염장렬을 사용하는 극트랩신도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염쪽 트랩인 불의 파동과 지옥불 파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너무나도 약한 데미지를 보이고 있어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쪽에 마지막이죠. 파수꾼의 칼날, 분노의 칼날, 칼날 방패의 데미지가 상승하고 시너지가 붙었는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혼돈신으로 이 세 개의 기술을 다 모두 사용을 해봤는데 이 세 개의 기술 모두 데미지가 괜찮게 나왔기도 했고 거의 비주류의 비주류였던 퓨리신이 어느 정도 가능성은 보이는 패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바바리안입니다. 바바리안은 좀 패치 내역이 적은데요. 일단 함성에 전체적으로 반경이 표시가 되고요. 함성 바바의 필수 스킬인 전장의 함성의 피해가 약 30% 증가했습니다. 이것 덕분에 함성 바바로 안목 난이도 육성하는데 더 편해질 것 같고 아예 함성 바바로 육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전투 명령, 외침 모두 기본 지속시간 30초로 함성 3개의 스킬 기본 시간이 모두 같아졌고요. 그리고 섬뜩한 호신부는 주위 적 감소 받는 피해 증가라는데 하드코어에서 쓰나요? 모르겠네.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네요. 그리고 투척 숙련에 관통 확률을 추가를 했어요. 이중 투척의 데미지도 꽤나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스로잉 바바, 줄여서 스밥이 어느 정도 위력은 올라갈 것 같아요. 스밥의 가장 큰 문제점인 무기가 빨리 닿는다는 점은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약과 도약 공격의 속도가 증가를 해서 네, 이제 도약과 도약 공격은 더 이상 웃음벨이 아니에요. 빠르게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광폭화 같은 경우에는 외침 시너지가 전투 지시로 변경이 되면서 육성 중에는 외침보다 전투 지시를 먼저 찍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더욱 원활해지겠죠. 그리고 광분 같은 경우에는 레벨당 지속시간 0.4초에 지구력 증가 시너지가 추가됐다는데 이거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구력 증가를 누가 찍을까요?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캐릭은 드루이드입니다. 드루이드는 이번 패치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변화가 많은데요. 모든 스킬의 쿨타임이 따로 돌기 때문에 화염 폭풍, 타오르는 바위, 뭐 균열 화산 모두 따로 쓸 수가 있고요. 타오르는 바위 같은 경우에는 화산 시너지로 인한 데미지가 상승을 했고 화산 같은 경우에는 타오르는 바위로 인한 시너지로 데미지가 약간의 상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게돈 같은 경우에는 물리 피해가 좀 증가를 했고요. 화산 시너지가 화염 피해가 아닌 물리 피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 데미지 자체도 약간의 증가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마겟돈은 쿨타임이 없어졌어요. 근데 잠깐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손이 진짜 많이 빨라야 되고요. 정확도도 높아야 돼요. 화산이랑 균열을 적재적소에 쓰고 타오르는 바위랑 화염폭풍도 중간중간 잘 섞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극지돌풍과 돌개바람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구립니다. 네, 둘 다 너무 약하고요. 돌개바람이랑 극지돌풍은 아직은 쓰기에는 조금 더 많은 그런 수정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회오리 가복과 허리케인을
이제 늑대인간이나 곰인간 형태에서도 시전할 수 있어서 엘리 늑두루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파멸을 무기로 하는 엘리 늑두루나 엘리 곰두루 같은 캐릭도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허리케인도 쿨타임이 없어졌고요. 변신 쪽은 늑대인간과 곰인간이 이제 변신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공격 속도가 일치하게 되고요. 광견병은 덩굴 시너지가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데미지 상승이 됐지만 너무 미미합니다. 아직 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분노는 레벨당 명중 보너스가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명중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후려치기는 데미지 상승이 많이는 됐지만 단일 공격이기 때문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격파는 데미지가 상승은 했지만 그냥 CC기로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화염발톱 같은 경우에도 피해가 75%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찍어서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나중에 맨땅 늑두루 육성을 할 때 한번 체감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소환 쪽은 스피리트 류 쫄들이 물리 피해 저항이 25%로 모두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큰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데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놀랍죠? 지금 1000이 넘습니다. 데미지가 한 마리 적중 횟수가 5회로 딱 고정해서 감소한 대신에 데미지가 어마어마해졌거든요. 큰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만 잠깐 썼다가 안 쓰는 스킬인데 지옥 난이도에서도 데미지가 들어는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까마귀를 쓸 거면은 까마귀를 계속해서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소환두루가 까마귀를 쓰는 방법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데미지가 충분히 나와요. 물론 시너지를 다 찍었다는 가정하입니다. 영혼늑대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냉기 피해가 돼가지고 물리내성을 잡을 때 소환해서 써도 될 것 같고요. 광파한 늑대 소환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일단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나중에 강용옥두루를 한 번 더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네,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맹독덩굴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많이 올랐긴 했는데 솔직히 쓸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캐릭은 네크로맨서입니다. 먼저 소환 기술 쪽에 해골 마법학자 되살리기가 버프가 되었는데요. 데미지가 전체적으로 상승이 됐는데 제가 해골 마법학자를 메인으로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비교를 못하겠네요. 근데 확실히 뭐 좀 사냥이 되는 가능은 하다라는 느낌이 나긴 납니다. 느리지만 루너드 무한이 있으면 데미지가 좀 잘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피골렘 같은 경우에는 최대 생명력이 증가를 했고요. 강철골렘은 이제 가시오라가 변경됨에 따라서 똑같이 변경이 되었고 화염골렘 같은 경우에는 신성한 불꽃 레벨 보너스가 1에서 2로 증가가 되어서 전체적인 화염골렘의 데미지가 늘어는 났습니다. 근데 네, 아직 쓸만한 정도로 강하지는 않아요. 뼈가복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나를 찍으면 10이 올라가고 시너지를 찍으면 15가 올라가서 시너지를 찍어야 되는 이상한 스킬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수정이 돼서 뼈가복도 찍을 때마다 15가 증가되도록 변화가 되었고요. 뼈창과 뼈 영혼은 시너지가 약간씩 증가해서 데미지가 전체적으로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유의미한 정도인지는 제가 직접 육성을 해봐야 알 것 같아서 나중에 맨땅 본네크 육성하면서 비교를 좀 해보는 걸로 하겠고요. 저주 같은 경우에는 33% 피해 감소로 고정되어 있었던 약화 저주가 이제 33%의 레벨당 1%로 증가가 되고요. 노아 같은 경우에는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 50% 감소 효과가 숨겨져 있었는데 이게 툴팁에 따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물리 저항 50% 깎는 건 아직 안 붙었네요. 다음 캐릭터는 팔라딘입니다. 팔라딘의 방어오라는 화염, 냉기, 번개 저항에 숨겨져 있었던 최대 저항 보너스가 툴팁에 표시되고요. 공격오라에서 축복받은 조준에도 패시브였던 명중률 보너스가 이제 원래 숨겨져 있었는데 툴팁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버프는 신성한 불꽃, 신성한 빙결, 신성한 충격, 성역이 시전자와 멀리 있을 때는 100%, 가까이 있을 때는 200%의 피해를 주는 걸로 변경이 되는데 데미지 버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데미지가 전체적으로 버프가 됐다라는 점. 신성한 불꽃 같은 경우에는 피해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패치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아마 용딘이나 신성한 불꽃을 사용하는 폴파딘 같은 것도 조금 더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시오라는 공격을 받았을 때 퍼센트로 반사하는 게 아닌 고정값만큼 반사하는 오라로 바뀌었습니다. 전투 기술은 희생은 넘어가고요. 전향은 최대 전향 확률이 50%에서 90%로 증가를 했고 강타는 툴팁에 기술이 항상 적중된다는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신성한 빗줄기는 축복받은 망치로 얻는 시너지가 제거가 돼서 해머딘이 바알 두 번째 쫄을 잡을 때 신성한 빗줄기를 많이 쓰는데 이제 시너지가 사라져서
데미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쉬운 점이긴 하고요. 현상의 주먹입니다. 풀타임이 1초에서 0.4초로 감소했는데 사실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상당히 강력해서 이거 사냥용으로 쓸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맨땅 피스틴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한데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지금 PK가 이거 지금 PK에서 피스틴 난리 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마지막 캐릭터인 소서리스입니다. 냉기 기술에서는 서리빨의 데미지가 증가했는데 보시다시피 거의 차이는 없어서 아직 쓰기는 좀 애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눈보라랑 얼음보드는 모두 쿨타임이 따로 돌아서 이렇게 스타일리시한 플레이가 역시나 가능하고요. 냉기 갑옷은 뭔가 버프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사실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얼어붙은 갑옷 하나 쓰지 스킬 포인트가 너무 아깝습니다. 번개 파장 같은 경우에는 시너지가 너무 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데미지 상승이 미쳤습니다. 드디어 노바 소서가 돌아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데미지를 뽐내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꼭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는 시너지까지 다 찍으면 데미지가 훌륭하긴 한데 주기적으로 한 대씩만 때리는 게 아직은 좀 쓰기 아쉬운 스킬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력 보호막은 표기가 안 돼 있는 시너지가 표시가 되고요. 화염 기술에서 지옥불은 아직 쓰기에는 너무 데미지가 약합니다. 다만 불길이 정말 좋은데 몹들 어깨빵 하면서 그냥 다 태워버려요. 데미지도 좋고 달려도 정말 빠릅니다. 거기다가 불 지속 시간도 길어서 이렇게 모양도 만들면서 놀 수도 있고요. 히드라 데미지도 매우 준수하고 빠르게 6마리를 소환하는 게 진짜 좋습니다. 탑 오르브보다 손은 덜 가면서 강력한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트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해서 캐릭터 밸런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용병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병은 일단 일반이랑 지옥 난이도에서 용병의 스탯과 스킬이 약간 다른 게 있었는데 똑같게 만들어 주었고요. 각 용병마다 바뀐 점을 말씀을 드리면 액티일 용병은 이제 냉기는 빙결화살을 쓰고 불꽃은 폭발화살을 씁니다. 액트의 용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몽 난이도부터는 모든 오라의 용병을 고용할 수 있고요. 액트 3 용병이 특히 좀 인상이 깊은데 저항이 이전에 비해 정말 많이 증가했고 다른 것보다도 번개 원소를 쓰는 용병이 전자기장을 쓴다는 점입니다. 전자기장은 현재 체력에 퍼센트 데미지를 주는 스킬이기 때문에 맨땅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뭐 전자기장을 덜 쓰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이 외에도 액트 3 용병은 이러한 변경점이 있어요. 액트 5 용병은 체력과 방어력이 확실히 많이 높아졌고 몹의 방어력과 공격력을 깎는 전투의 함성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루너드들이 새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하나하나 소개를 드리면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찰이 이제 활과 세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라마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제퍼나 모서리를 쓰다가 조화를 만들기 전까지 쓸만한 활이 없었어요. 이제는 그 중간에 통찰이라는 정말 좋은 루너드가 생겨서 통찰에 붙어있는 옵션을 보면은 분명 활에도 좋은 옵션이고 초반에 엄청난 증됨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통찰을 활이나 세뇌에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다음 역병이라는 루너드입니다. 아마 독두루를 생각하고 만든 것 같아요. 데미지와 스킬 쪽 그리고 독저항을 깎으면서 데미지도 주고 저항 감소를 피격시 시전하고 타격시 맹독 확산까지 시전하는 걸 보아하니 증됨도 상당히 괜찮고요. 정화오라로 저주 같은 것도 풀 수 있고 모든 기술에다가 공격 속도까지 붙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아쉽게 참룬이라는 상당히 초고급 룬이 하나 들어가서 그래도 참룬을 쓸 수 있는 루너드가 나왔다는 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감이라는 루너드인데요. 요거는 클러이다가 만들 수 있는 이제 어쌔신 초반용 루너드인데 솔직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초반에 어쌔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 그냥 트랩신으로 육성하는 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굳이 손톱을 안 껴도 됩니다. 근데 뭐 손톱을 끼고 초반부터 육성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쓸만한 루너드가 될 것 같아요. 다음 불굴의 의지입니다. 검에다 만들고 8, 2호, 아이드, 엘드, 엘, 헬입니다. 옵션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약간 고뇌랑 비슷하게 공속이 20에서 30 가변이고요. 피해가 300에서 350% 가변입니다. 그리고 전투기술 3에다가 뭐 다른 언데드 추가 피해에다가 힘 활력 그 다음에 적중생까지 붙어 있는데 맨땅 바바리안으로 육성할 때 초승달이나 서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저렴한 룬으로 뭐 불굴의 의지라는 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루너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 루너드는 아니고 중간에 거쳐가는 루너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8룬이랑 2호루는 진짜 쓸데가 없는데 아주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혜라는 투구인데 풀 아이드 엘드입니다. 관통 공격과 뭐 만화 흡수, 뭐 만화 상승, 그다음에 빈결 방지가 붙어 있는데 아마 자벨마를 겨냥하고 만든 것 같아요. 자벨마 같은 경우에는 유닉 다뎀을 사용하기 전까지 마땅히 쓸만한 투구가 없는데 관통 공격 좋고 만화 흡수, 그다음에 마력 10이 붙어 있고 마상까지 5가 붙어 있어서 부족한 만화를 채워주는 자벨마한테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관통이나 이런 옵션이 잘 붙어있기 때문에 화라마나 추척바바 같은 캐릭에게도 잘 어울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집착입니다. 집착 같은 경우에는 지팡이에다가 만든 건데 요거는 사실 좀 억지를 부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메이지 캐릭을 쓰라고 만든 건데 조드룬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 지팡이 자체에 다른 부가적인 옵션이 붙어있으면은 더욱더 화력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옵션이 3스킬이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 때문에 에디터로 올스킬 3스킬을 붙여봤습니다. 다음 루너드는 꺼져가는 불길. 네, 투구에다가 만드는 네프풀 백스인데요. 기술 플러스 3, 그 다음에 적의 화염저항 깎기가 붙어 있어서 굉장히 또 좋아 보입니다. 화염저항 오라가 있기 때문에 주변 파티온이나 주변 소환몹에 화염저항까지 올려줄 수 있고요. 화염드루의, 그러니까 드루 전용 뚜껑에 뭐 아마겟돈이나 화산이 3 붙어있는 거에다가 요거까지 만들어버리면은 엄청나게 데미지 상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을 해가지고 올 스킬 3 스킬이 일단은 에디터로 부처를 놔서 특정 스킬을 최대 6 스킬까지 올려줄 수 있는 투구가 됩니다. 드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은 뭐 그냥 화염, 히드라소서 같은 애들 줘도 상당히 괜찮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염, 몹의 저항을 깎는 아이템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요거는 많이 쓸 것 같아요. 다만 풀 백수룬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제작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 네, 마지막 루너드인 안개입니다. 활과 세뇌에 만들 수 있고요. 참, 샤엘, 굴, 줄, 아이드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물건이에요. 네, 8에서 12레벨 집중 오라, 그 다음에 올 스킬 3, 공격속도 20에 100% 관통, 그 다음에 피해가 325에서 375 가변이고요. 명중력 보너스에 올레지 40이 붙어 있습니다. 활력도 24가 붙어 있고요. 요 루너드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신뢰보다는 밑에라고 생각은 들지만 조화와 신뢰 사이에는 윈포밖에 없었어요. 다만 윈포는 또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윈포를 먹지 못하면은 조화만 써야 됐었는데 그 중간 단계에 안개라는 루너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참룬이랑 구울룬이라는 고급룬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오음 자가 들어가는 신뢰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개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신뢰보다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루너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새로운 호라드림의 함 제조법입니다. 새로운 호라드림의 함 제조법은 세트 무기의 업그레이드인데요. 이걸로 가장 수혜를 볼 것 같은 세트는 알더셋과 나탈셋인데요. 알더셋 같은 경우에는 무기가 익셉셔널이기 때문에 쓰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엘리트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꽤 쓸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탈셋 같은 경우에는 신발이 익셉셔널이기 때문에 킥 데미지가 좀 아쉽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나탈 부츠 또한 엘리트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킥 데미지가 올라가서 상당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머지 내용은 스킵하고 마지막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반 게임 플레이 변경 사항에 써 있는 건데요. 이제 쌍수 무기를 이용한 공속 버그가 막혔고요. 캐릭터의 적중 시 막기가 캐릭터가 기술 시전 이전 애니메이션을 재생하고 있을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즉 뭐냐? 방패를 들고 있는 눅두루는 퓨리를 쓰고 있어도 막기 애니메이션이 나타나면은 퓨리를 중단하고 바로 막기를 시전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방패를 들고 퓨리를 쓰면은 내가 중간에 맞아도 블럭 모션 때문에 퓨리가 끊기는 일이 없이 쭉 공격을 해요. 이제는 방패를 든 눅두루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스트 서버에 적용된 2.4 패치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렸는데요. 최대한 영상만 보시고도 이전 내용과 바뀐 내용을 비교해서 전달을 드려봤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좋은 정보 있으면 여러분들께 빨리 전달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바.